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수도 직화지진입니다. 어제 9월 1일 방제의 날에도 규모 7.3의 수도 직화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상정한 후에 방제훈련을 했었습니다. 도쿄대학 지진연구소의 후루무라 타카시 교수가 말하기를 일본의 수도권은 3,500만 명이 생활하는 인구가 밀지역이고 그밑 지하에서는 세계의 판이 교차해 대지진의 진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간토 지역의 과거 지진들을 살펴보면 818년 기타 간토 지역에서 규모 7.9강진 발생했었고 1293년 5월 27일 가마쿠라 대지진 규모 7.1강진 사망자 2만 3천 명, 1293년 5월 19일 일본 간토 지방 남부에서 규모 8급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진원지는 가마쿠라 인근이었습니다. 1923년 9월 1일에 간토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규모는 최대 8.2로 추정되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동대지진 이전에 발생했었던 전진을 살펴보면 관동대지진 발생 8년 전인 1915년 11월에 도쿄에서 유감지진이 18회 이상 발생을 했었으며 1921년 규모 7.0의 이바라키 남부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1922년 규모 6.8의 우라가 수도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관동대지진 5개월 전에 1923년 이바라키현 동부에서 300회가 넘는 군발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2021년 8월에 발생하고 있는 이바라키현 동부의 군발지진들에 대하여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동평야는 평평하고 강도 흐르고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생활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했으며 지반이 부드럽지만 그만큼 강한 흔들림이 일어나기도 쉬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판밀집 지역에 3,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는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고 수도 직화지진에 대하여 계속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의 긴급 지진 속보가 발달해 지진으로 인하여 흔들리기 직전에 지진 경보가 울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직화지진에서는 긴급 속보가 울리지 않습니다. 긴급지진 속보는 이미 발생한 지진의 첫 번째 흔들림을 포착해 더 강한 흔들림 앞에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진원 바로 위가 흔들리는 직화지진에서는 지진 발생과 거의 동시에 강한 흔들림이 덮치기 때문에 경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일본의 수도권의 기습으로 규모 7의 강진이 덮치게 되면 스스로 진동을 감지하고서 최대한 빨리 집을 탈출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